상장 예비 심사는 기업 공개를 위한 첫 관문이죠. 그런데 이 예비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내 상장을 계획했던 기업들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심사 지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안은 없는지 심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 기간 원칙은 45 영업일입니다. 하지만 상장 준비 기업 상당수가 이 기간이 지나도록 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총 64곳. 이 중 45 영업일 이전에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총 30곳에 달합니다. 2월에 청구한 이노그리드와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는 꼬박 10개월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상장 준비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계획 등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예비 심사 신청 기간이 반년이 지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데일리 TV와의 통화에서 공모 후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꼼꼼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회사가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그거를 갖추는 과정에서 조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랑 주관사랑 거래소 심사장 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서 서로 간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만성적인 지각에 기업들이 상장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자 업계에서는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45 영업일 이내 규정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 관여도를 낮추고 기업 실사에 특화돼 있는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